2018학년도 수학능력 평가 36번 들어가자. 순서 문제네. 자, 순서 문제는 내가 늘 얘기하다시피 단서가 딱 주어져. 그리고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단서를 100% 주어진다. 알겠지? 자, 일단 선생님이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For example, however, furthermore. furthermore하고 똑같아. further도 게다가야.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거 먼저 읽고 실제 문제 푸는 것처럼 한번 보자. 대부분의 소비자 잡지들은 의존합니다. 자, 뭐에? subscription, 구독과 광고에. 으흠. 그러면서 구독은 account for, 차지합니다. 뭐를? 대략 90%를, 뭐의 90%니? 전체 잡지 발행의 90%를 차지합니다. 자, 싱글 카피, 단행본 또는 가판대 판매는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를.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한 10% 차지하겠지? 자, 그러면 1번으로 들어가자. 자, 1번 A가 될 것 같으면 for example, 바로 여기서 뭐라고 있어? 가판대가 10% 차지한다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야. 한번 그런데 볼까? 콜롬비안 저널리즘 리뷰는 마케팅 되어집니다. 바로 전문 언론인들을 향해. 그리고 그것의 아주 극소수의 광고들은 뉴스 기관, 그리고 출판 발행업자, 그리고 다른 것들입니다. 이거 뭐야? 자, 싱글 카피가 10% 차지한다는 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A는 절대 아니다. 그럼 B로 간다. 자, 그러나 단행본 판매는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 뭘 가져온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옵니다. 잡지당. 어라? 이건 가능하겠네. 뭐야, 단행본은 10%밖에 차지 안 해. 그런데 논리. 그러나 중요하대. 왜? 작은데도 중요하대.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니까. 이거겠네. 이거겠지. 자, 이게 1번인 것 같아. 근데 아니, 혹시나 싶어서 한번 또 들어가 보자. Further, 게다가 잠재적인 독자들은 새로운 잡지를 탐색합니다. 뭐함에 의해? 단행본을 삼에 의해. 자, 여기 무슨 얘기야? 이것도 단행본 얘기는 맞아.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게다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행본 판매가 10%,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잠재적인 독자들이 절대 이거의 열거가 될 수가 없지, 내용상으로. 자, 이거 열거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앞에가 이제 2차 정보면 얘도 똑같은 2차 정보가 이뤄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얘들은 이게 제너럴한 1차 정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너럴한 거고 이거는 구체적인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답은 1번이야. 그럼 1번 계속 가는 거야. 아니 B 가는 거야. 자, 왜냐하면 구독 가격이 전형적으로 적어도 50%보다 덜 적기 때문입니다. 뭐가 더? 뭐보다? 바로 단행본들을 사는 것의 가격보다. 그러니까 단행본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구독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독하는 비용은 50%도 안 된대. 그렇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격이 50%보다 적다. 이거에 대한 예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예시가. 근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 바로 C로 가는데 C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게다가 왜? 얘가 이제 만일 2차 정보인데 얘도 2차 정보일 거야. 자, 가격이 그 구독하는 게 더 싸대. 그러면서 게다가 잠재적인 독자들은 새로운 잡지를 탐색합니다. 단행본을 사는 것에 의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행본이 얘기네. 그러니까 뭐 확실하지. 자, 그러면서 all those insert cards, 그 모든 그 삽입된 카드들, 뭐를 가진? 바로 구독 제한을 가진 그러한 카드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잡지에 뭐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네가 그 구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자, 몇몇 잡지들은 배포되어집니다. 유통되어집니다. 오직 누구에 의해, 뭐에 의해서? 바로 구독에 의해서만. 이제는 단행본이 아니라 구독 이야기네. 자, 전문적이고 그 트레이드 매거진 하면 어깨 매거진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어깨 매거진들은, 잡지들은 전문화된 매거진입니다. 그리고 종종 발행되어집니다. 뭐 전문 협회에서. 자, 그래서 그들은 보통 특징으로 합니다. 매우 타겟되어진 어떤 광고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 타겟되어진 광고를 특징으로 하는 것의 그 예인지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맞네. 그래서 그 광고들은 뉴스 기관, 그 다음에 책 발행업자, 그리고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몇몇 잡지들, 뭐 Consumer Report와 같은 그런 몇몇 잡지들은 자, 어떤 이랍니다. 뭐를 향해? Objectivity, 어떤 객관성을 향해. 그리고 그러므로 뭐야? 어떤
그 광고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그지? 별로 난도가 어렵지 않는, 너무나 눈에 쉽게 띄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한다. 자, 36번 여기서 마무리하자.